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브로맨스입니다. 선수 입장. 브로맨스 어서오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로맨스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로맨스 리더이자 맏형 감성 발라더 박장현입니다. 와, 대박. 안녕하세요, 브로맨스 둘째 박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맨스 막내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했잖아. 아니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너무 달달한 분들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 둘 We are the romance, we coming for you. 안녕하세요, 브로맨스입니다. 와, 대박. 달달하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영세에서만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원래 하는 인사법이죠? 아, 영세에서만 했죠. 와, 감사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네. 아, 넘어가죠. 다른 데서 하면 혼나요. 아니,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네. 또 떡을 챙겨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방금 아까 인트로 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먹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박현규 씨? 사실 그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 네. 제가 소식으로 접했는데 네. 영스가 청취율 1위를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좀 떡을 챙겨왔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아니요, 네. 감사해요, 진짜로. 야, 진짜 DJ 한다고 얘기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아니, 저번에 또 꽃을 또 챙겨오셨는데 이번에 떡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아, 예, 아닙니다. 네. 또 박현규 씨는 작년 7월에 응원차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그땐 제가 DJ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지금은 좀 어때 보이나요? 아, 그땐 약간 그 멘트 같은 거 할 때 되게 몸을 가만히 못 두더라고. 근데 지금 되게 진짜 안방마님이 된 느낌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련해진 느낌? 아, 노련해진 느낌? 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박장현 씨, 이현석 씨는 건은비의 영스트리트가 처음이신데 오늘 기분이 조금 어떠십니까? 아직 방금 와갖고 네, 아직 지금 적응 중인데 일단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너무 됩니다. 네네.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일단 현규가 엄청나게 여기 진짜 재밌다. 아, 진짜요? 오늘 오면 추억이 완전 쌓일 거다. 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기대만큼 막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맞아요. 오늘 혹시 박현규 씨가 제 얘기는 좀 안 하셨나요? 제 미담. 그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 얘기. 막 뮤지컬도 또 찾아가서 또 봐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엄청 예쁘시다. 기대해라. 옛날부터 알았는데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그렇지라고 정확히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대로 하네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명절이었는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들 명절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희가 사실은 지금 콘서트를 좀 앞두고 있어서 네. 명절이라도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좀 일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럼 연습을 좀 하셨나요? 네네, 연습도 좀 하고. 네. 아, 뭐랄까 좀 약간 콘서트 얘기 뒤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되게 바쁘게 네, 지냈어요. 그럼 좀 명절 음식도 드셨나요? 그렇죠. 저는 집에 다녀왔는데 네. 이제 제가 용돈을 주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용돈을 드리고 왔습니다. 또 용돈을 조카들 용돈도 줬나요? 그렇죠. 부모님도 드리고 할머니도 드리고. 와, 대박. 네. 명절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네. 좀 다이어트를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맘 놓고 좀 먹었습니다. 먹고 오늘 뼈 뜨고 어디 있다고 봬요? 좀 많이 좀 찐 상태여갖고 저희 보라로 보시면 아시게 좀 가린 거거든요. 검은색 옷으로 최대한 가리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벌크업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다들 빼실 데가 없는데요? 아, 현규 씨는. 저는 사담으로 빼라고 계속. 계속 은비 씨가 계속 빼라고. 은비 씨는 오빠 너무 쪘더라. 좀만 가리자 이래가지고 좀 뺐는데. 네. 본인이 아주 본인을 잘하시네. 아니, 이번에 디지털 싱글 앨범을 또 발표하셨는데 타이틀곡 안녕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안녕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거의 7년 만이죠. 저희 브로맨스가 7년 아닌가? 4년? 4년 만에 내는 진짜 네. 싱글이고요. 네. 뭐랄까 좀 남자 셋이서 진한 이별 발라드를 부르면 어떨까? 근데 그 안에서 약간 담백한 네. 그런 또 이별 후의 감정을 좀 담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은 노래입니다. 그럼 제목 안녕이 작별을 또 의미하는 건가요? 아, 사실 그 영재가 네. 헬로예요. 네. 그래서 이별은 하기 싫고 네.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안녕 그 만났을 때 안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약간 숨은 약간 의미도 좀 담겨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새 앨범 기념으로 버스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어떠셨나요 버스킹? 버스킹 할 때 사실 버스킹 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조금 굳이 힘들었던 점을 굳이 꼽자면 입이 발음이 잘 안 떨어져갖고 추워가지고 저는 더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춥죠. 추우면 안 나오죠. 자꾸 얼버무리게 되고 그런 발음을 한 게 조금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근데 겨울에 버스킹을 또 했는데 또 날씨 풀리고 다시 하면 또 더 좋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버스킹을 하면서 날씨가 막 비가 와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했던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본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같이 함께 좀 이런 비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또 중간중간 뭉클해 하셨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뭐 경연을 따로 나갔었어요. 그쵸?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노래를 하니까 별거 아닌데 저 티거든요. 저 티인데 약간 옆에 봤는데 이거 뭉클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멤버들의 느낌. 소중함까지. 약간 사실 몰랐어요.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와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노래하니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같이 있으면 뭉클해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임미지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버스킹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버스킹 또 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또 광안리 버스킹 이후 이현석 씨에게 입덕한 분이 팬카페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석이 감사합니다. 절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동서남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세 분 다 각자 팬카페가 생기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단독 콘서트도 한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단콘 소개 부탁드려요. 네, 2월 17일, 18일에 이번 주 주말이죠.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저희 브로맨스가 첫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박. 또 소극장 콘서트다 보니까 저희 브로맨스의 노래를 진짜 바로 가까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머. 되게 매력적인 콘서트가 아닐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컨디션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장현이 형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형은 감기 걸리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 감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매워요. 손톱. 좋은 공연을 또 해야 되니까. 주말까지 좀 감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러 가게 됐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소극장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극장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생일 팬미팅을 거기서 했었는데. 그래서 무대랑 엄청 가깝거든요. 또 관객석이. 그래서 관객분들이 진짜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데뷔 첫 또 콘서트라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좀 무명 시절을 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조차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되게 설레면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연 스포도 살짝 가능하신가요? 사실 그 브로맨스가 은근히 낸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안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못 들으셨던 노래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몸을 안 움직여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아주 소소하게. 그러니까 막 거창하진 않은데 몸을 살짝 움직일 예정입니다. 원래는 안 움직이지만 노래할 때 거의 그 1m 반경을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요? 몸을 살짝 움직일 거예요. 살짝 움직일 예정이다. 살짝. 그렇군요. 그날 보도록 할게요. 아닌가 보네요. 아니에요. 저는 못 들은 얘기여가지고. 뮤지컬 하다 보니까 연기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혹시 그 관객석에 앉아 계시는 팬분들도 이제 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역시 DJ가 다 됐다니까. 이거까지 스포를
것도 뭐 살짝 있죠. 네. 살짝 그렇죠, 움직일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다. 네, 살짝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스트레칭 하고 가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 스트리트 브로맨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박정현, 박현규, 이현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특별히 이번 신곡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길 바라는 나를 알긴 할까 끝을 바라는 널 보면 자꾸 초라해져 너의 웃음이 잊혀져가면 우리 더 어색해졌어 긴 하루가 또 지나도 변한 건 없는데 멈춰진 우리 사이만 끝나가고 있어 너의 말들은 길을 잃어가 그런 너를 더는 바라지 않아 이제 혼자 견뎌내봐도 아파오는데 돌아선 널 더는 잡을 수 없어 서 있어 날 보는 너의 눈빛에 끝을 보게 됐어 이제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너를 더는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 멀어진 널 바라만 본다 저희는 브로맨스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아니
진짜 귀 호강 대박이네요. 고막 남친 아닌가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꼭 감사합니다.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꼭 보러 오세요. 꼭. 네. 꼭. 김현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꺄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브로맨스 라이브 듣다니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달달한 음색, 세 분의 음색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선희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장현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이선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이브 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라이브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진짜 라이브 장인들이신 것 같습니다. 임서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석씨가 읽어주세요. 네. 오늘 초콜릿 못 받아서 속상했는데 안녕 라이브가 내 귀에 초콜릿을 꽂아주네요. 와, 와. 초콜릿 대신 이 라이브로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싱글 앨범이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곡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수록곡도 총 2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겨울을 빌려요라는 노래와 네. 아직 헤어지지 못했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네. 이 중에 어떤 곡을 더 선호하시죠? 저는 사실 겨울을 빌려요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요? 저도 겨울을 빌려요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저도 겨울을 빌려요가 좋습니다. 저는 아직 헤어지지 못했어를 선호합니다. 아, 네. 아, 고루고루 다 이렇게 퍼져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 사실 두 곡 다 좋아요. 근데 네. 두 곡이 되게 상반된 매력이 있거든요. 네. 겨울을 빌려요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날씨에 약간 달달하게 듣기 좋은 그런 발라드고 네. 아직 헤어지지 못했어는 또 안녕과 또 다른 약간 이별 발라드인데 되게 더 처절한 아, 감정이 들어가 네. 있는 발라드입니다. 아, 그래서 약간 매력이 달라요. 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 두 곡 그러면 이번 주에 가면 다 들어볼 수 있나요? 오~ 계속 끌어내거든요. 오~ 걸려들면 안 돼요. 걸려들면 안 돼요. 하지만 들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 있겠다 네. 싶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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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하면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꼭 가야겠습니다. 또 평소에 개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뭉치셔서 이번에 녹음도 하고 공연 준비도 하는데 개인 활동을 하다가 또 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아, 일단은 네. 개인과 팀의 활동을 이렇게 따로 해본 적이 사실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 저는 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뭐, 현규 씨는 이제 솔로 앨범 안 내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회사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얘기를 하면 아, 근데 매력이 또 다른데 아, 매력이 다르죠. 솔로 활동을 제가 꽤 그래도 최근에 오래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팀 활동을 하니까 약간 노래할 때 힘도 더 받고 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아. 가수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나라는 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장현 씨는 아, 역시 팀은 팀이지 이런 느낌 언제 받으셨나요? 원래 팀 생활을 하다가 네. 혼자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는 네. 조금 외로움이 느껴진다고 할까? 네. 네.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시 셋이 쓰니까 네. 뭔가 혼자 쌓는 추억이 이제 계속되는 것보단 네. 같이 쌓는 추억이 이게 더 크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듭니다. 역시 또 리더로서 아니, 극 F예요. 뭐라든 이렇게 감성 발라드 아~ 감성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네. 감성 발라드. 네. 근데 제가 검사를 하면 네. ENTJ가 나와요. 아, TJ가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네.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아~ 네. 혹시 원하는 거 찍은 게 아니냐고. 근데 또 가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계속 맞아, 바뀔 맞아. 수도 있으니까 네. 현석 씨는 네. 아, 진짜 형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나요? 든든하다. 네. 그거는 사실 저도 혼자 있을 때 저는 일단은 좋았던 거는 네. 처음에 되게 좋았던 거는 밥 먹을 때 같이 상의 안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네네. 너무 좋았는데 네. 막상 이제 저도 혼자 노래를 하고 막 네. 하러 다니다 보니까 옆에 형들이 있는 게 진짜 듬직하고 너무 좋았었구나.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멘탈적으로 좀 힘들 네.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옆에 형들이 있으면 되게 네. 기댈 곳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든든하고 네, 너무 좋네요. 몸은 현석이가 제일 든든해요. 예, 저는 예, 겉으로 든든하게 겉으로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네네. 또 이렇게 뭉쳐서 활동하시면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브로맨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황미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브로메이스 덕분에 추억이 생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브로메이스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브로메이스의 아직 헤어지지 못했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그저 너 하나 전부였던 그게 결국 나니까.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브로맨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038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규씨가 읽어주세요. 네, 서로 멤버들 이름이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해주셨어요. 뭐라고 저장되어 있나요? 저요? 네. 아, 전 말할 수가 없는데. 설마 이름 세 글자로 저장한 거 아니죠? 아, 아니죠. 근데 아, 저는 사실 그냥 현석 씨는 막내라서 네, 막내. 막내. 그 장현 형은 형 박정현 형. 조금 좀 냉정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알아보기 편하지 않나요? 그럼 사실은? 저도 막내잖아요, 그 팀에서. 그럼 저는 뭐예요? 너? 권은비. 아, 제가 티라 그래요, 티라. 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성까지 네. 적어놔야 이게 네. 빨리 찾기가 편해서. 근데 막내는 성 안 적었잖아요. 아, 그게 너 이 씨잖아, 그지? 예. 알면 됐지. 그럼 이 막내로 저장해 주세요. 현석 씨는 뭐라고 저장했나요? 저도 근데 진짜 별거 없는데 네. 그냥 장현이 형, 형규 형. 딱 간결하네요. 네, 알아보기 편하게. 그럼 장현 씨는요?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저 이게 조금 입박그 아니 비방용인 것 같아요. 아니 비방용 아니고 아니 비방용인데 지금 입박규. 아 입박 비방용인 것 같아. 아 잠깐만 비방용인 것 같아. 아 저 비방 제가 성이 박씨 박형규인데 악센트만 좋았고 별명이 박규예요. 네 입박. 아이 그 심지어 2는 숫자 2. 아 네. 숫자 2. 그럼 귀엽게 이... 저장해 주셨네요. 그 귀여워요? 네. 별명이잖아요. 제대로 저장하셨네요. 네. 별명. 네. 네. 은비 씨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현석 씨의 이름을 또 어떻게 저장하세요? 현석이는 사바투. 사바투. 아니 이게 네. 뜻은 이거 마이크가 꺼지고 네.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와, 그래도 첫째 형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저장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또 정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네요. 네. 또 3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팬분들이 영스 게시판에 밸런스 게임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브로맨스와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브로 밸런스 게임. 브로 밸런스 하니까 약간 영양제 이름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영양제 낼 생각 없으세요? 괜찮네요. 종합 비타민으로 보컬에 좋은 밸런스 영양제 이런 거네. 룰은 간단합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리면 세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평소 화음처럼 잘 맞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총 6문제를 드릴 거고요. 세 분이 다 통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3개 이상 통하면 성공입니다. 성공하면 브로맨스 이름으로 청취자분들께 돼지갈비를 씁니다. 네. 보통 돼지갈비 말고 막 다른 상품 많은데 돼지갈비는 또 굉장히 저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요. 네. 네.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아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화음은 당연히 잘 맞을 것 같고 취향 같은 것도 좀 잘 맞는 편이세요? 사실 저희가 네. 취향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네. 저희 그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네.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래서 데뷔 처음 했을 때 좀 힘들었는데 네. 그 취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되게 네.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재미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네. 질리지가 않아요. 아, 계속 그렇죠. 봐도 새롭습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잘 맞는다 하시는 두 분 계세요? 이게 되게 뭔가 분야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 음식? 네. 음식?
음식은 저랑 현석 씨가 많이 잘 맞죠. 그래요. 어, 장현 씨는 좀 전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아 저랑 잘 맞네요. 아 잘 먹는구나 나. 아 죄송해요. 배신자 이렇게. 셋이 잘 맞네요. 아 셋이 잘 맞네요. 아 그러면 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겨울. 누구야? 여름 나오세요. 여름. 여름 저, 저입니다. 아 왜 여름이 좋으세요? 아 저는 그냥 더운 게 좋아요. 반팔 아. 입고 그리고 옷을 막 여러 가지 껴입는 걸 싫어해갖고. 아, 또 몸 때문에 아. 반팔 반바지 아. 이런 거. 그렇게 얼른 여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지도 않지만 뭐 정확히 다 안 봤잖아요. 여름 오면 또 짧게 입고. 네, 여름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짜장 대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다 짬뽕. 아니야 짜장 한 명 있었어. 짬뽕. 아, 짬뽕이요? 짬뽕이요? 짬뽕. 네, 짬뽕. 다 맞네요. 오 이거 맞다. 오 맞다. 좋습니다. 또 다 네. 맞아요. 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가 이사를 가야 한다면 주 3회 귀신 나오는 집. 주 3회 특이한 곤충이 나오는 집. 오케이. 하나 둘 셋. 주 3회 귀신 나오는 집. 곤충. 아 지금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멤버와 함께 하실래요? 하루 종일 화내는 멤버 대 하루 종일 우는 멤버. 하나 중... 둘 셋. 화내는 멤버. 화내는 멤버. 아 우는 멤버. 아 네. 또 틀렸고요. 또 어떤 멤버와 함께 하실래요? 내 말에 툭하면 섭섭해하는 멤버 대 내가 하는 말 듣지도 않는 멤버. 하나 둘 셋. 듣지도 내 말에 않는 멤버. 섭섭해하는 멤버.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맞죠? 한 명만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네.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키스하는 커플과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대 계속 방귀 끼는 사람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기. 하나 둘 셋. 키스하는 커플. 오 예. 드디어. 야, 또 키스. 은큼하게 이런 문제만. 키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 당신 저녁 식사를 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람과 최고급 음식. 사랑하는 멤버와 콩 한쪽 나눠 먹기. 하나 둘 셋. 최고급 음식. 최고급 음식. 아이 녀석들. 좋습니다. 생존을 한다면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대 사자 굴 통과하기. 하나 둘 셋. 사자 굴 통과하기. 오. 총 여섯 문제 중에 두 문제 통했습니다. 브로블라스 아~ 게임 실패. 아 돼지갈비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돼지갈비는 이제 못 드립니다. 아~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아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딱 회식을 이제 하게 되는군요. 네. 아 이런. 아 그럼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주 3회 귀신이 나오는 집 때 주 3회 특이한 곤충이 나오는 집이었는데 귀신 두 분 곤충 한 분이었죠? 네네. 네. 곤충이 누구시죠? 저 박현규입니다. 아 곤충 귀신 무서워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섭다기보다 네. 어떤 걸 먼저 그러니까 처치가 가능한가? 아 곤충은 처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귀신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귀신은 눈 감으시면 되죠. 되게 단순하시네요. 속삭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속삭이면 아, 힘들잖아요. 귀 막아야죠. 아 그럼 곤충 나 무섭다. 곤충 무섭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 무서워합니다. 어 어떤 곤충 무서워하세요? 저는 그냥 곤충 자체를 무서워해요. 바퀴벌레 이런 것도 무서워. 네 전부 다 무서워합니다. 그럼 나으면 있으면. 누가 잡아주세요? 저는 잡지 않고 나갑니다. 아 내가 나간다. 네. 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집에 주인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 어 근데 몸은 또 아까 여름에 자신 있다 했는데 아, 곤충한테는 자신이 없나 보네요. 네 겉모습과 다르게 곤충을 좀 무서워해갖고. 아 네. 네. 아주 반전 매력이 있어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화내는 멤버 대 하루 종일 우는 멤버였어요. 네. 하루 종일 우는 멤버를 선택하신 분 누구시죠? 저요. 어 어떻게 감당하시죠? 어 화내는 멤버는 좀 겪어봐가지고 네네. 네 우는 멤버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야 빠두비두밤 네. 네. 어 하루 종일 화내는 멤버는 겪어봐서 아, 뭔가 좀 화내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 뭔가 그 호통을 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알죠 알죠 저도 많이 겪었어요. 이게 지금 화내는 건가? 화내는 건가? 아 근데 저도 사실 화내는 멤버를 골랐는데 네. 저는 제가 해보니까 네. 어 나쁘지 않겠다. 아~ 나 같은 애 한 명 더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아~ 아, 네 화를 냈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막 뭐랄까 좀 연습할 때 좀 예민한 편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하나 딱 어긋나면 되게 화는 안 내고 네. 약간 이제 약간 툴툴거리는 정도. 네. 현석 씨는 언제 툴툴 거리세요? 저는 이제
툴툴거릴 때는 밥을 마시는 걸 안 줬을 때. 아, 이렇게. 음식에 네, 예민하시구나. 음식을 좀 많이 예민한 스타일이었고 네. 그럴 때 좀 툴툴 많이 거립니다. 어, 그럼 자연 씨가 제일 많이 울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는 멤버 내가 안 고른 거야. 아~ 그래서 정답. 우는 멤버. 와, 신기하다. 우는 멤버 방법이 네. 없어요. 아, 여기서 또 이렇게 성격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아,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는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해서 섭섭해하는 멤버 대 내가 하는 말 한 귀로 흘려서 기억도 못하는 멤버였어요. 아, 저는 이제 네. 한 귀로 흘리는 멤버를 골랐는데 네. 그 역시 이제 그 전자의 그 뭐야 의미 부여해서 섭섭해하는 멤버 네. 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겪어보니까 네. 한 귀로 흘려줬으면 좋겠다. 아, 저랑 되게 비슷해요. 아, 그래요? F여서 그런가? 되게 비슷하네요. 아, 이게 선을 넘는 토크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마음은 괜찮네요. 네, 어, 그래서 비슷해요. 네. 어, 장현 씨는 또 어떻게 어, 하나하나 말 의미 요거 멤버를 선택하셨나요? 아, 저는 그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것보다는 그냥 듣는 멤버가 낫지 않나. 아~ 네, 섭섭하더라도 아~ 그래도 들어주는 멤버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현석 씨는요? 저는 아, 저도 근데 겪어봐서 몰랐는데 아, 생각보다 같이 여태까지 한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 녀석들. 네. 다음 문제는 키스하는 커플과 엘리베이터 같이 타게 돼 계속 방귀 뀌는 사람이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겠는데 이거 바로 통했어요. 아, 그래도 네. 뭐랄까 그 키스하는 커플은 네.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를 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방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 네. 그래도 나 눈만 감고 있으면 네.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나. 봤어요. 그럼 방귀 낀 사람한테 말 걸 거예요? 아, 말 못 걸 것 같아요. 아, 그냥... 다음에 같이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분 나빴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아니, 궁금해서. 그러면 아, 일단은 최대한 참아보고 네. 근데 계속 이제 같은 시간대에 마주친다. 네. 그럼 얘기하겠죠. 어, 진짜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막 저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아, 혹시 그 건강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 권유를 하겠죠. 아, 어, 그럼 장현 씨는요? 다시 또 만났는데 또 끼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박수를 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방울은 또 봤는데 계속 끼신다면 네. 근데 되게 박수에 치세요. 뿡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지를 들어야죠. 아~ 엄지를 들어야죠. 제스처를 취한다. 어, 그렇죠. 어~ 엄지를 들어야죠. 오, 현석 씨는요? 저는 막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요? 나 그 통로를? 네, 통로를 이렇게 나오지 아. 못하게 이렇게. 아, 아 그분의 모든 네. 사람의. 그거...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 엉덩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허벅지 다리 쪽을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요? 아, 그러면은 아,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 너무 죄송하다. 아, 근데 막 소리가 막 높은 음으로 이렇게 막 나고 그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벌레는 못 먹는데 또 방귀는 막네요. 방귀가 더 싫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불편한 사람과 최고급 음식 때 사랑하는 멤버와 콩 한 쪽 나눠 먹기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랑하는 멤버라는 말이 들어가는 네. 그 순간에 최고급 음식으로 간 거예요. 아, 어, 그분은요? 아, 저는 근데 콩보다는 네. 아, 뭐 멤버는 원래 사랑하니까 그치. 이 마음 알겠죠. 그냥 저는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이 저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최고급. 이 막내가 왜 아, 저 음식을 먹는 걸 이해를 해줄 것 같아서 그럼. 네,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먹고 싶은 최고급 음식 있나요? 저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아, 소고기. 한우. 아, 한우. 네, 지금 당장 먹고 싶네요. 네. 맛있죠. 장현 씨. 장현 씨는 또 콩 한 쪽을 그렇죠. 저는 일단 벌써 의미 부여 해가지고 섭섭해하고 있고요. 네. 아, 저는 일단은 그래도 네. 아니, 마음 편하게 불편한 것보다 네. 마음 편하게 콩 한 쪽을 나눠 먹는 게 그것도 사랑하는 멤버와 근데 콩이 손톱만해요. 그 손톱조차 나눠 먹는 게 사랑하는 멤버와 그게 또 브로맨스고 또 팀워크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골랐는데 리더로서의 진짜 너무 완벽한 답변이에요. 이래서 형이 리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유가 있네요 정말. 저희 둘은 최고급 음식을 노릴 때 콩 네. 한쪽과 사랑하는 멤버를 품잖아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참리더입니다. 참리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상어와 함께 수영하기 대 사자굴 통과하기였습니다. 다 같이 또 사자굴을 통과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 그 사자굴하고 이제 상어의 그 차이가 상어는 네. 물속이잖아요. 네. 그 제가 근데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아~ 그래서 전 정말 현실적으로 고른 거예요. 그나마 살 방법이 사자굴에서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근데 그나마 살려면 네. 조그마한 희망이 걸려고 저는 사자굴을 가는 거죠. 네. 나머지 멤버분들은요?
저도 수영을 잘 못해갖고 아~ 차라리 그러니까 이 땅이냐 물이냐 이 차이로 그치? 고른 건데 네. 땅에서는 제가 그래도 죽더라도 덤비고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런 생각에 사자를 고르게 됐습니다. 어, 그럼 장현 씨는요? 저는 일단은 사자를 만나든 상어를 만나든 물릴 것 같은데 네. 상어 이빨은 좀 이렇게 아플 것 같은 네, 그 네. 생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자 이빨은 좀 고르게 생겼을 것 네. 같아가지고 조금 더 좀 덜 아픈 쪽으로 아, 덜 아프게 죽고 싶다. 그러니까 물릴 때 좀 덜 아프게 물리고 싶어서 아우 이렇게 물었을 때. 그쵸. 좋습니다. 오 미애님께서 보내셨는데요. 현석 씨가 읽어주세요. 네, 세 분이 다른 듯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또 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브로맨스 멤버들과 함께하는 밸런스 게임 브로밸런스 게임 한번 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저희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네. 겨울을 빌려요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브로맨스의 겨울을 빌려요 듣고 돌아올게요. 찬바람이 두볼 끝을 칠 때 혹시 그대도 나와 같은 맘일까요 긴 꿈을 꾼 어린아이처럼 그대 내게 살며시 기울여 안겨요 이제 시들지 않은 눈꽃처럼 그대 내 맘에 오랫동안 머물러질래요 이 겨울을 빌려 모든 걸 전해볼게요 이 순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요 한 걸음씩 그댈 향한 맘이 커져요 아무 말이 없어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눈처럼 쌓여가는 그대 향한 맘이죠 시들지 않는 눈꽃처럼 그대 내 맘에 동안 머물러줄래요 이 겨울을 빌려 모든 걸 전해볼게요 이 순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요 한 걸음씩 그댈 향한 알고 있어요 이 눈처럼 쌓여가는 그댈 향한 맘이죠 내가 지나가면 어딘가 헤매이지 않게 머물러줄 수는 없나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가까워진 이 순간 따스히 나를 안아줘요 이젠 나와 함께 걸어가요 이 순간이 그댈 향한 맘이 커져가요 아무 말이 없어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겨울에 모든 분들이 이 노래 틀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근데 겨울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가사가 너무 아쉬워요. 아직도 남았어요. 네. 우리 남은 겨울에 스밍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 저도 오늘 집 가면서 꼭 들으면서 가야겠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겨울에 일단 듣기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연인과 함께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이 맞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네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온유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요. 와, 겨울을 빌려요.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요. 진짜 좋았나 봐요. 네. 와, 감사합니다. 아니, 화음이 미쳤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죠? 그러게요. 그러게. 아유, 세월이 무섭네요. 네, 세월이 무섭네요. 그러니까 진짜. 김은희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 현규 씨가 읽어주세요. 네. 겨울을 빌려요. 노래가 너무 따뜻해요. 해주셨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손난로 대체해요. 지금. 네. 그 정도요? 네. 손난로 대신에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077님의 사연 박장현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왕. 겨울을 빌려요라니 제목부터 달달한 노래네요. 제 귀가 스르르 녹는 듯해요. 발렌타인데이에 브로맨스라는 아주 달달한 초콜릿을 선물 받았네요. 감사해요, 영스. 오, 진짜. 아니,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인데 많은 분들이 초콜릿도 너무 좋지만 네. 브로맨스 분들이 나와주신 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생각했을 때 발렌타인데이 때 네. 저희가 이렇게 노래로 또 선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아, 다가오는 콘서트도 와주셨으면 좋겠다. 뭐야? 아니, 네. 그 콘서트 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뭘로요? 고막 남친. 어때요? 제가 그러기에는 이제 뭐 네. 네, 결혼도 하셨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 예,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희는 또 아내분이 계시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현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은빈님 진행 잘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제가 네. 저는 진짜 처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은빈씨의 처음 DJ했을 네. 때를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늘었어요? 한 10년 한 사람 같아요. 너무 막 스무스하게 잘하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칭찬 완전 폭풍 칭찬이네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맞아요. 제 점수는요 몇 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릴게요. 와 네. 진짜요? 제 라이브 점수는요? 문자를 하나 주세요. 아 네. 현석 씨는 오늘 어땠어요? 제 그 DJ 느낌이 어떻나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편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편하다는 거는 진행을 잘해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10점입니다. 야. 현규 씨. 네. 현규 씨는 아까 점수를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점수 부탁드립니다. 경연 저는 근데 정말 100점으로. 오, 정말 100점. 왜냐면 진짜. 난 진짜 처음 DJ를 봤기 때문에.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또 괜히 짓궂게 또 내가 또 점수 때 적게 주기에 바랄 거. 100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초콜릿 같은 선물을 또 오늘 받았네요. 네. 또 브로맨스와 함께한 은비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100점 맞죠?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 편하게 소개함 부탁드려요. 소개함. 아, 저희 지금 브로맨스는요. 소개함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 브로맨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2월 17일, 18일 네. 홍대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네. 콘서트 중요하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영스트리트 너무 재밌네요.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이 발렌타인데이에 영스를 와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초콜릿 3개 사가야 돼요. 아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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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네. 편하게 있다 가는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브로맨스도 앞으로 정말 활동 왕성하게 많이 할 거니까 저희 네. 좋은 곡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영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현수 씨는 초콜릿 4개 사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잘해봐, 한번 받아봐. 네. 저... 현규 씨는 6개 네? 사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브로맨스의 꽃 들으면서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아름답다 해도 그대보단 아닌 걸 밤하늘에 뜬 저 별도 내 맘보단 아닌 걸 긴 하루의 끝에 기대 쉴 수 있는 그대가 있어 오늘도 난 웃을 수 있죠 그대가 밤하늘을 걸을 때 빛이 되어줄게요 내게 다가올 에러 에러 에러